네, 썬데이캄 시작합니다. TC 일렉트로닉 오버드라이브예요. 오버드라이브. 예. 오, 커, 커. 생각보다 커. 우리 맨날 조그만 거 하다가. TC 일렉트로닉 오버드라이브. 와, 얘 생각보다 커요. 오. 오호호호호. 근데, 큰데 예쁘다. 오, 큰데 되게 예뻐요. 뭔가 사운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느낌적인 느낌. 네. 이런 얘기 싫어하시던데. 네. 자, 정가 72,000원인데 얘 5만원이래요. 와, 너무 싸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게가 근데 꽤 있어서, 예, 잠깐만요. 460g. 자, 이거 두 개면은 이제 거의 암페로 원 무게죠. 네, 460g. 그래도 일반적인 그냥 이펙터, 미니 페달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펙터 무게 정도 합니다. 드라이브 레벨 톤. 그리고 DC. 아, DC 9V에다가 100A네요. 얼마 안 하네요, 얘네. 네, 출력이 궁금해지는데. 네,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미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우미 김종호입니다. 네. 오늘은 좀, 야, 이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줍고 계시군요. 네. 예. 주워갈 겁니다. 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네. 그 언지를 한번 했어요. 네. 저게 왜? 막 이러면서 끝냈어요. 엔딩 예. 칠 때. 예. 그 저게 왜가 얘예요. 예. 네, TC 일렉트로닉 예. 엘캄보. 엘캄보 오버드라이브인데. 네. 오, 얘 왜라고 말했냐면 아까 오프닝 영상에서도 봤겠지만 5만 원이에요. 왜? 왜 5만 원이 너무 싼 거야? 베일톤이나 핫톤이나 무오디오보다 싼 건데요. 그쵸. 5만 원짜리 몰라 옛날에. 그냥 가져가세요 하면서 저희가 진짜 옛날 이펙터들 예. 뭐 4만 5천 원짜리 뭐 예. 이런 거 있었어. 근데 얘는 진짜 옛날 이펙터는 아니에요. 뭐 예전에 나온 거긴 해. 17, 18? 17? 17년대? 뭐 그때 이제 새로 출시가 돼서 이제 뭐 그렇게 뭐 빛을 못 발하다가 그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홍보가 마케팅. 그치. 그리고 17년, 18년도에 그때 저거였지 않았어요? 그 저 그 멀티 이펙터 대란 나지 않았었어요? 그쵸. 예, 그때 되게 많이 쏟아져 이런 나왔어요. 페달형 이런 게 이것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니 페달 뭐 여기에 예, 또 그것도, 꽂혀가지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대세를 이루었었는데 그래서 얘가 빛을 못 봐. 얘는 왜냐면 TC 일렉트로닉 치고도 커요 좀. 예, 크고 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투박. 싸게 만들었어요. 아. 좀 보급형스럽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이 페인팅 자체도 예, 투박하고 잘, 뭐가 되게 근데, 잘 발라졌어요. 예, 기계 예, 공장형. 공장형. 그러니까 그 덕용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하는 걸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튼튼해요. 그쵸. 트루 바이패스 페달도 튼튼하고. 네. 얘네가 덴마크에서 설계하고 이제 제조를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TC 일렉트로닉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시 폴리튠이죠. 얘는 튜너는 진짜 국민 튜너죠. 그렇죠. 예. 다 있죠 페달 무게. 네, 페달 무게 다 있고 또 톤 프린트 되는 각종 뭐 저 그쵸. 공간계라든지. 그리고 TC 일렉트로닉 하면은 약간 그 기계스러움. 예, 좀 컴퓨터스러운. 그렇죠, 그렇죠. 예, 좀 디지털스러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날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얘는 사운드를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어느 건우가 정도로. 산다고 막. 예, 어느 정도로 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지금 이 테스트를 하냐면요. 이거 로드온 텔레캐스터고요. 트윈 리버브예요. 얘네들은 이 두 기타랑 앰프들은 오버드라이브를 거부해요. 그쵸. 잘 안 먹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이제 가운데 얘를 예. 넣어봤습니다.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 다 중간쯤에 중간이에요. 넣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서서히
주워가시죠. 예. 야, 기가 막히네. 얘는요, 아까 역과를 지금 서서히 올렸는데 역과 변화되는 그 발림성이. 아, 점점. 야. 톤 변화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드라이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게 그냥 쫙 뭔가 일렬로 EQ를 이미 걸어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감을 조절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아주 싹 발리네요. 와, 이렇게 발리나? 발렸어요 지금. 네. 빈티지 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움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빈티지 이펙터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날로그 사운드의 디지털 느낌이 TC만의 디지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샬로 해가지고 튜브 드라이브 느낌 좀 나면서 튜브 그쵸? 드라이브 느낌도 물씬 나면서 또 우리 튜브 스크리머랑은 좀 달라요. 튜브 스크림은 너무 좀 거시기하죠 좀. 그렇죠. 예. 마샬로 한번 바꿔보시죠. 네. 저걸 빨간 걸 밟아주시면. 자, 마샬 클린톤이 가볼까요? 예, 원, 투, 쓰리. 레벨 올라가는 거 봐. 와. 너무 스무스하죠. 그 기타가 잘 쳐져요. 클래식 블루스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기타가 아주 뭐랄까 잘 쳐져요. 잘 쳐져요. 네. 70년대 소리 나요. 70년대 소리. 진짜 좋다. 와, 좋다. 와, 좋다. 근데 얘가 노이즈도요. 노이즈도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드라이브 풀, 풀이야 풀. 예. 그리고 레벨도 풀에 가까워요. 와. 좋네요 너무. 와. 아 진짜 좋다 진짜. 잘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잘 쳐져요 기타가. 그, 잘 쳐지는 느낌. 아니 그 그냥 5만 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고, 네. 진짜로 좋네요. 이게 드라이브를 갖다 이렇게 좋다고 설명해 본 적이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 오버드라이브 소리네요. 이러고 말았어. 네, 그렇죠. 그럼 아니면은 좀 역가가 뭐 이래서. 뭐 꽂히네요. 너무 부드러워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오버드라이브가 오버드라이브지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지나갔는데. 와, 근데 5만 원이야? 와,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그거 뭐, 저 TS9 중고도 한 10만 원 하지 않아요? 그쵸. 중고 싸게 사면 뭐 8만 원, 네. 8만 얼마 뭐 이렇게 산다고 하던데. 얘 TS9보다는 훨씬 얘는 좋네요. 얘는 새거예요, 심지어 네. 새제품. 새거. 네. 자, 한 줄평 준비해 주시죠. 예. 네. TS9 시대는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미 간 거 아니에요? 네. 가로 열고 이미 갔다. 이미 갔어요. 이미 갔네요. 네. 갔대요. 오버드라이브로 발라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습니다. 이게 좀 그 기본적인 오디원이라든지 네. TS9 같은 좀 그 말 그대로 앰프가 과열돼서 찌그러지는 오버드라이브 소리를 냅대면 네. 다음 시간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저것도 네, 시리즈가 네. 많대요.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를 할 때 이만큼은
유심히 봤다가 네. 오 이거 하면은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네. 바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찬스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를 항상 준비해 놓으세요. 네. 제가 건우도 그랬어. 네. 어 5만 원 가져갈까? 어, 이런 그냥. 그렇습니다. 어 이펙터의 가격에 이게 반란이죠. 네. 아, 이 정도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니 이게 가격으로 바르는 이펙터는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얘가 갑자기 안 튀어나왔지. 안 좋은데 너무 싸서 그냥 이걸로 쓰세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안 좋은데 싸면은 이거는 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오버드라이브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네, 그냥 드라이브면 드라이브지 네, 뭐 이런 네, 디스토션 느낌을 더 좋아하는데 네. 오버드라이브인데 이 점수를 내가 준다고? 네, 네 갑니다. 갑자 몇 대 몇? 9.5. 나 9.5. 내가 오버드라이브로 이 점수를 주는 게 만점이네 만점. 네, 이거는 거의 없어요. 네, TC 일렉트로닉 엘깐보. 네, 아 네, 오늘 진짜 굉장한 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였죠. 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시리즈로 쭉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 것도 겉모습이 이뻐요. 그렇죠. 네. 눈 크게 뜨고 네. 네, 한번 잘 보시면 좋은 물건 줍줍 하시는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리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